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심 속 화려한 그늘 속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긴데요. 대부분 쪽방촌을 가기도 어려운 극빈자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에 지친 용산역 텐트촌을 천보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산역 역사와 서울 드래곤시티를 잇는 구름다리. 다리 밑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 펜스 안으로 텐트와 천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집 없는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텐트촌입니다. 이곳에 노숙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 전. 현재는 30여 명이 터를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쪽방촌조차 갈 수 없는 극빈자들입니다. 들어온 거는 한 15년 정도 됐고 아는 동생이 여기 있다고 돼가지고 일로 와서 그래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네요. 텐트촌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거리에 노숙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전기는커녕 씻을 물도 없습니다. 텐트 주변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텐트 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엔 상자가 널브러져 있고 안쪽으로는 돗자리와 때 묻은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은 이곳 노숙인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모기떼들을 오롯이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현재 텐트촌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노숙인에게 더위와 굶주림보다 더 힘든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거리로 내몰리게 됐는데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이분들의 마음을 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텐트촌 노숙인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사역단체들은 이들의 자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작은 일을 먼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 또 기도 그런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2000년 전 가장 낮은 자로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이 낮고 소외된 곳을 섬기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